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번개탄 또 목요 찬양 가운데 와서 함께 찬양하게 된 찬양 사역자이자 목사인 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번개탄 청취자 여러분 정말 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데요. 저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를 살아가면서 진짜 제일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앱을 키면, 유튜브를 키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고 예배 모임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번개탄 또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이 한국교회의 귀한 선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또 이렇게 또 SNS 통해서 또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어색하지만 사랑합니다. 네, 우리 댓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국경주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 왔는데 또 인사를 반갑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라니네 등불TV님,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인사하고 이모티콘을 굉장히 예쁘게 많이 붙여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재진님, 재진리님, 네, 버나 찐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주주스님 감사합니다. 이하영님 반갑습니다. 또 전승한님, 네, 아마 저 뒤에 이제 설교하실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선물과 같은 방송, 또 모든 지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방송, 번개탄 방송, 너무나도 응원하고 기대가 됩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번개탄 방송이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참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않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이모의 목사님과 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방송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이 방송이 우리를 위한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귀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곡으로 함께 좀 나누기 소망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의 찬양을 불러드릴까, 또 번개탄 식구들과 또 모든 스태프분들과 또 목사님께 어떤 내용의 찬양을 불러드릴까 하다가 굉장히 요즘 좋아하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을 불러드림으로 인해서 더 힘내시라고 이 찬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신형규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 파송의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이 굉장히 비장한 찬양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들었을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찬양 번개탄TV와 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자,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강건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또 많은 우리 동역자들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 정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뜨거워지고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댓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님, 한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승한 목사님 또 글 올려주셨고요. 이진석, 네, 우리 전도사님 아멘.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주변에 또 함께 예배하실 분들 있으면 빨리 공유하기 누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누르시고 빨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 은혜스럽게 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역사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요. 피해갈 길을 예비하실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힘을 담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 후일에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일들이 있겠죠. 또 지금도 병상 중에 계신 또 정말 가슴 아픈 가슴 아프도록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확진되셔서 병상 중에 계신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속히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하정님, 한성 목사님 이렇게 또 불러주셨네요. 또 몽국경진님 아멘, 굳건한 믿음을 주시게 감당하며 주주스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파라님, 파라 맞죠? 파라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선포합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 자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크신 내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 그분은 능히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온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크신 주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둔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둔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마지막입니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 고백합니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 것임을 결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죄 짓맡은 우리 구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걱정 무거운지 아니 친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우리의 위로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살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따뜻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선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네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오 주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 한 번 더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개탄 TV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세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 없어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 없어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바르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바르드셨네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습니다 주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할렐루야 영광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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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자, 있는 곳에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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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번개탄 TV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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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벌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벌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번개탄 TV 목요 찬양 예배 나와서 찬양하니까요 너무나도 뜨겁고 가슴이 뭉클하고 또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댓글 달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또 이제 제 앨범에 있는 곡 두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아픈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선곡해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도마 이야기란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슬픈 뿐인 나를 보시며 괜찮아 손 잡아주셨죠. 나를 보던 당신의 눈빛은 나의 삶을 위로하셨고 내 이름을 부르시던
안에서 묶인 내 맘을 자유케 했죠. 나의 예수님 굳게 닫힌 나의 입술과 갈 길을 잃어버린 마음과 초라하게 무너져 버린 나의 나를 보던 당신의 눈빛은 나의 삶을 위로하셨고 내 이름을 부르시던 주 음성 묶인 내 맘을 자유케 했죠. "들고 지쳐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또 찾아오실 예수님, 믿음 없는 나를 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직접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이시며 오히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은혜가 지금 또 코로나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병 중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번개탄 TV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제 영혼이 너무나도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Fall in Love이라는 찬양 드리면서 번개탄 TV 또 시청자 또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한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Fall in Love,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불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것에 even then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we come. 아멘.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 For in For in love, for in love, we come. For in love, for in love, for in love, we Jesus.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